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제소 10주년을 맞아서 보위 재판을 개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소한 지 10주년을 맞아서 담배 소송 추진 당위성을 홍보하고 국민 관심도와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모의 재판을 개최했습니다. 네, 우리 공단은 지난 2014년에 흡연 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이번 모의 재판을 계기로 흡연 폐해의 사실관계를 더욱 알리고 담배 소송 항소심을 승소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담배 위험성에 대한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담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